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보면 공공기관의 창출, 그다음에 국제재산을 통해서 한 175조를 민주당 자체 추가로 제시했더만요. 이중에서 뭐 그냥 통상 많이 쓰는 말, 정부 지출 조정 방안에 그 탈루를 막아가지고 상당 부분을 막아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얘기는 뭐 누구나 했던 얘기고 결국은 증세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건 뭐 현실일 테니까요. 증세는 법인세하고 소득세 증세가 있을 텐데 소득세는 이제 별개 문제라고 지금 제가 이거 뭘 묻고 자냐면 법인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법인세 증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법인세 증세는 네. 현 단계로 생각지 않고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잘 알다시피 기가세라는 것이 기가세 받는 부분이 대개 보면 기업들한테 R&D, 투자,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되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어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기업들이고 기업들을 정말 우리가 유치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할 판에 이 기업세 감면을 줄인다면 논리적 무슨 이야기가 싶은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 말씀해 주시고요. 예, 바로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 중에 좀 과도하게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생긴 기과세 감면들을 한번 다시 재검토 해보고 철폐할 만하면 철폐해서 그런 세원을 확보하는 노력은 항시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좀 그런 걸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우리 이 문재인 정부도 공약 중에서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뭐 지금 많은 얘기 나오는 공공부문 일자리 말고도 4차 산업 혁명에 적극 대응해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이 성장의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4차 산업 혁명을 얘기하면서 벤처 창업금을 다시 한번 불붙이겠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청년 실업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이 타당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산업 차원에서 불가피하고 우리가 이게 이제 더 이상 늦춰질 수 없을 텐데 문제는 4차 산업혁명과 공공부문 일자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생각하십니까? 네, 꼭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예.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상 여기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중저성년 일자리는 소위 자동화, AI 등 이런 이제 일 때문에 일자리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 일자리를 늘린다면 아침 우리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대로 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켜야 할 텐데 결국은 근데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규제 혁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지사께서 2016년도 6월 14일 14개 시도지사들이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건의한 바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셨었습니까? 네. 바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이런 4차 산업혁명 등 우리가 새로운 이제 산업 이 부분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에서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누군가 마음대로 창업하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몇 학기 된 민주당에서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그야말로 악법 중의 악법으로 규정한 다음에 그것이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에서 어차피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방식 공공 일자리 말고 4차 산업혁명에서 찾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장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민주당 소속의 시도지사들은 규제 프리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재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